안녕하세요. 제 마그네트입니다. 오늘은 네오디움 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 네오디움 자석은 원형, 사각, 링형 기본 형태의 극성은 두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께를 나눠주는 걸 이렇게 하얀색 선으로 보실 수 있어요. N극과 S극으로 상하착자로 기본적으로 극성이 형성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. 그리고 기본 등급은 이제 35그레이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작은 규격이지만 매우 강력한 자극을 발휘할 수 있는 52그레이드 제품으로 등급을 올렸고요. 그 다음에 극은 일반 두께 기준 상하착자가 아닌 외경 2극착자로 나뉘어져 있어요. 외경 2극착자 중에서도 원하시는 극으로 나뉘어져 있게 A타입, B타입으로 극성이 형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지게 특수하게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. 외관상 봤을 땐 두 제품은 동일해 보일 수 있죠. 한번 볼게요. 똑같은 위치로 지금 붙어 있고요. 뷰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지금 A타입 제품은 봤을 때 세로로 기준으로 해서 NS 극성이 나뉘어져 있고요. B타입은 가로를 기준 N극과 S극이 나뉘어져 있어요. 보통 한 면에 극이 나눠지는 것을 외경 2극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측정기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가 N, S, 그 다음에 위아래로 여기가 N, S 확인이 되시죠?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자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가우스가 발휘하는데요. 볼게요. 이렇게 작은 자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0 가우스 이상의 매우 강한 힘이 발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이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원하시는 극성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요. 뭐 외경 2극 말고도 단면 2극, 다극 특수 착자로도 제작은 가능하고 원하시는 형태, 사이즈로도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한 전 참고 부탁드리고요. 그 외에도 제작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네오디움 제작품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제 마그네트였습니다.